이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원하는 이성을 어떻게 공략해서 만날 수 있는지 걸출 계획을 짤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남녀 설탕이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성과 쉽게 맺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쉽게 요령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라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굳이 막 인스타에 벗은 몸 사진 엄청 많이 올리신 헬창의 길을 걸으시면서 저한테 형님, 저는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길까요? 하시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핀트를 잘못 잡으신 거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언니, 저는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인재인데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길까요?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3대 몇을 치든 관심이 없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회사에서 직급이 뭔지, 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업무 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성이 관심도 안 가지는 일에 내 시간의 대부분을 쓰고 있으면서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슬퍼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딱두 가지에 먼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모, 돈. 이게 이성에게 어필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아휴직이나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 혹은 고연봉, 혹은 집에 재산이 아주 많다거나, 이셋 중에 하나만 돼도 땡큐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자들은 어차피 남자를 볼때 자기 연봉 이상으로만 쳐다보고 있고, 남자들은 여자를 볼때 자기보다 예쁜 여자들만 보고 있어요. 양쪽 다 거의 90%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그 예쁜 여자 중에서 돈도 잘 벌고 머리도 좋고 이런 여자를 보면은 남자 눈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보다 잘 벌거나 집에 돈이 많은 남자 중에서 적당히 얼굴이 훈남 정도만 돼도, 와, 어떻게 하면 자빠뜨려 보려고 난리예요, 난리.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돈이랑 외모가 중간 이상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말이죠.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메리트, 이런 것들을 더하고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이성도 딱그 평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의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성을 볼때 뭐를 더 중요시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성의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성의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원하는 이성의 외모와 돈의 평균값이랑 여러분의 외모와 돈의 평균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육이나 학습 분야에서 메타인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외모가 어디까지 어필이 될수 있는지, 여러분의 돈이 어디까지 어필이 될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원하는 이성을 어떻게 공략해서 만날 수 있는지 걸출 계획을 짤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여러분 목표물의 레벨을 알고, 내 목표물과 나의 레벨의 이 차이를 인지하고 나의 어떤 분야를 더 키워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심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하나 특출난 사람보다는 뭐 하나 하자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청 예쁘거나 엄청 잘생긴 사람을 만나봤다든가, 아니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든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한테 한두 번 데이는 경험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아, 차라리 좀 떨어지더라도 또라이가 아닌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랑 외모 둘 중에 뭐 하나 너무 잘난 것보다는 둘다 평균 이상 하는 게 훨씬 더 다수에게 어필이 된다는 겁니다. 꽈락이 없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이 꽈락의 기준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외모에서
과락의 기준이 더 높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돈에서 과락의 기준이 더 높다는 거죠. 이런 남녀의 차이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남자든 여자든 이두 개만 과락을 넘기시면 진짜 거의 다 애인이 있어요. 내가 비연애주의도 아닌 이상 20, 30대 청춘 남녀 시절에 애인이 없다 혹은 내가 연애 중인데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결국 돈이랑 외모 중에 하나가 과락이 낮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돈과 외모 중에 과락이 없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성의 수준, 즉그 이성의 돈과 외모의 평균값은 결국 여러분의 돈과 외모의 평균값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인생을 쉽게 쉽게 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다른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마시고 돈이랑 외모 중에 여러분의 과락이 뭔지 깨닫고 그걸 키우는데 여러분의 힘을 쏟으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스펙에 집착하냐, 그게 진짜 사랑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결국 give and take입니다. 일방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take and give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으시죠? 무조건 give and take야. 줄게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스펙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자기는 뭣도 없으면서 이상형은 진짜 빤지르르 합니다. 그래서 줄 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하나 더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말 한다니까. 사랑이 스펙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성에게 돈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 아름다움으로 쾌락을 줄수 있는 존재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내 유전자로 예쁜 2세를 낳아줄 수 있는지, 혹은 아침밥은 차려줄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내가 뭘줄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둘다 과락을 넘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성을 고를 때 과락이 있는 이성을 보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는 과락을 안 넘겼으면서 과락이 있는 이성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